봉독하신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마음을 모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신하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지방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의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네, 저희 마지막 11월 역대하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예루살렘 자유민으로 귀환해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대기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절망과 시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했던 유다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선하신 역사를 역대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를 살피면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그때의 하나님이 곧 지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이 현대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까, 함께 교훈 받을 것입니다. 역대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강조는 성전, 즉,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레위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왕의 역사를, 역대하에서는 솔로몬과 역대 왕들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저희는 며칠 동안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29장부터 31장까지 남유다 왕국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행한 일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했던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고 히스기야 왕 시기에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32장은 함께 있었던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그가 했던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그 마지막 내용으로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런 정치적인 일들을 다룹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 하의 내용보다는 비록 조그만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빼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역대기의 저자는 어떠한 교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편집을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랬다고 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해주게 됩니다. 역대 32장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의 진물을 세웠던 29장,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던 30장, 그리고 유다 왕국 안에 있던 우상들을 깨부셨던 그런 개혁이 있었던 31장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사건을 소개하지만 사실 그
히스기야의 개혁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 사이에는 많은 역사들이 몇 가지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다룰 텐데요. 먼저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때에 닥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말로서 이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른 신을 경외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내쫓았던 이방인들의 규칙을 따라서 살았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세웠던 율례를 계속해서 따름으로써 여호와를 경노케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권면하셨지만 그들은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이 이끌었던 군대에 의해서 호세아 왕 때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아수르 군대는 3년 동안 애워쌈으로써 그 안에서 굶어 죽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살육하게 되는 그런 현장까지도 만들게 됩니다. 당시 수도를 애워싸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어서 항복을 받아냈던 전쟁 방법은 잔인하고도 그 당시에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던 그런 종속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애굽 왕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반항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 국토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오늘 이 사건처럼 히스기야 왕 6년 그리고 호세아 통치 9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전 지역에 흩어지게 되는 그런 멸망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주변 지역에 있던 팔레스틴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아수르가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작은 국가들은 서로 연합해서 침략자인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복당했고 오늘 이 본문처럼 남유다 왕도 남유다도 아수르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살만 에셀의 후계자인 사르곤에 이어서 오늘 등장하게 되는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입니다.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역대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 하에 나와져 있는 역사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산헤립이 공격하면서 히스기야는 정치적인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 나라들이 대부분 아수르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보다도 강대국이었던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했던 북이스라엘도 함락당했습니다. 산헤립은 유다의 여러 왕들을 침략하였고 정복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겁에 질려서 감히 전쟁을 생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함께 말씀 본문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인데요.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로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조금은 처절한 그런 장면입니다. 믿음의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었고 또한 우리에게 성전개혁을 그리고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그에게도 이런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겁에 질려서
아수르 왕에게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을 때 아수르 왕은 많은 은과 금을 내게 하였고 자신의 가졌던 그런 금액으로 다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있던 금과 은들을 떼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왕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굳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비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역사적 왜곡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미 열왕기의 역사들을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일종의 역사서로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역사를 그대로 전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고 또한 역대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서를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왜곡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결국에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남유다가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역대기의 서술 흐름상 이 히스기야의 이 부끄러운 행동이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성전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조금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에 따라서 역사서의 모든 기록을 다 담기보다는 그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32장 1절에 보면 그런 의도가 조금 보이는데요. 믿음이 연약해서 아수르에게 성전과 왕궁에 은금을 바쳤던 그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제의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예배, 종교적 그것을 이제 큰 업적을 세웁니다. 그 후에 정치적으로 위기가 찾아왔다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충성된 일을 했던 그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지금은 정복당해서 그가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정복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런 악한 일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로서 표현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굴욕적이었던 사건을 언급하기보다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와 맞섰던 그런 사건을 2절부터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에게는 큰 파도와 같았던 아수르 군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에 굴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도 점령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치러 올라와서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정복당했던 그런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루살렘이 에워싸져서 이제는 그들이 시간이 흘러서 서로 굶어 죽어서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아수르를 대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침략 초기에는 당시 팔레스틴 전 지역을 함락시킨 아수르의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 지역을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유다 지역의 성읍들을 정복하다 보니 히스기야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최후로 남겨진 성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그 성까지도 점령당하고 에워싸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역사는 정복당하고 에워싸움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믿음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겪게 되자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또한 그 믿음으로써 히스기야가 오늘과 같은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서 의논을 해서 조금이라도 아수르에게 타격을 입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세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계획은 물이 밖으로 흐르는 것을 막았던 그런 기록입니다. 사절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의 식수를 차단해서 그들로 하여금 물이 없어서 포위 공격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계획은 아수르의 포위 공격으로 무너졌던 성벽을 우리가 덤벼서 뭐하냐, 싸우지 말고 그냥 아수르에게 전복당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그 성벽을 보수하고 더 높이 쌓아서 더 높이 쌓고 방패와 무기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너희들과 싸울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절의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전쟁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포기하지 않았음을 아수르 군대에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획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죠. 전쟁의 위협 중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에 대한 위협감은 조금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위협감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성벽에는 대군이 성벽에 올라가서 이렇게 앞을 보게 되면 대군이 이제 진을 치고 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정복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삶을 포기하고 성 안에서 자포자기하면서 살 법도 한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 즉 아수르와 함께하는 이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수르와 함께하는 이를 육신의 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저들이 많이 모여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것을 말하고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면서 인간과 신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에게 강조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강조하면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위에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8절에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 안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즉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의 일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그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그 일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왔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해서 했었던 그 일이 헛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직접적으로는 우리들의 안녕, 평안과는 관련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점을 확고히 해준 것입니다. 우리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강대국과 손잡는 것 우리가 해보지 않았느냐, 조공 바쳐보지 않았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군대를 키워야 할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평안과 안정에 있어서 헛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아수르 왕인 사네립은 히스기야의 이런 위로를 비방하는 글을 말하고 또한 그 글을 남깁니다. 그들의 어떤 믿음의 행동들, 그 충성된 일들,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일들이 헛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많은 나라를 쳐부섰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낱 자기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저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우둔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무시할 만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1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 즉 아수르죠. 아수르의 손과 아수르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사실, 눈에 보이는 사실들만으로는 사네립 왕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버티는 것이, 그리고 아수르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헛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도
유다 뭐 하는 거지? 그냥 개기지 말고 나오지? 라고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항복하는 것이 목숨을 건지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전쟁은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고 이렇게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이 말했던 것입니다. 패배한다고 생각했던 당시 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아수르의 신보다 못한 신처럼 당시에는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르보다 못한 신을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일, 예배를 바르게 했던 일, 절기를 지켰던 일,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일들이 헛일이다라고 산헤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참 신이 아니시고 유일한 신이 아니실 때에만 참이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올바른 내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헤립의 이런 비방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비통함과 분함으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20절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서 대군을 무찌르십니다. 마치 육신의 팔인 그 대군을 의지해서 왔던 그 아수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처단하고 결국 아수르 왕도 고국에 돌아갔지만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은 아수르의 산헤립 왕처럼 눈에 보이는 여러 이성적인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고 헛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더 세상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항복하라고 하죠. 세상에게 항복하도록 합니다. 처음 히스기야 왕도 그것에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바로 세우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힘 때문에 뭐 갑질이든 금수저든 힘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그런 것으로 압박하는 그런 세상에 두손두 발을 다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큼을 보고 그 세상을 감당할 믿음이 히스기야에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 바쳤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모든 것들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세상에 그렇게 바쳤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바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수르는 다시 남유다를 침공하죠.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대군, 즉 육체의 힘을 비웃듯이 한 천사, 즉 신의 영역에 있는 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무찔러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안전을 얻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가치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히스기야의 잘못이 우리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주 범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항복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연약하여 세상이 우리를 압박할 때, 돈으로, 명예로, 힘으로 압박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항복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교훈을 받은 자처럼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치 있음을 알아 하나님을 열심히 다하여 섬기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날은 고통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목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연약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길이 주 안에서 승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마땅한 바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